부문으로 모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순교자 후손의 대표로 우리가 부문으로 모셔서 여섯 분의 부문을 모시고 조직이 되어졌습니다. 조직 내용은 참고하시고 일곱 개의 분과가 이루어지고 부딪히는 삶과 사회 현장에서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위험이 되었고 그로 인해 내가 있는 작은 상태가 불씨가 되었고 전주 태평 성결교회입니다. 오늘은 2012년 목사 장로 10년 기도회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세워가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누구를 하냐는 우리 시간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미래를 숙련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며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지방회가 되어야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자리마름이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흘림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부암교회 순교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오니 이 성령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서기이신 박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네. 태평성결교회 배재한 집사님이 네. 이제 우리 가락으로 이제 은혜를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피리 연주입니다. 피리 연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사랑이라는 곡인데 올해 제가 올해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사랑을 보시면서 저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환 집사님입니다. 태평성결교회 전주 태평성결교회 배재환 집사님 피리로 이제 사명 사명 곡을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200만이나 그런 이스라엘에서 후천적인 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인도에 나가는 그 중차대한 상황 앞에 볼 때 이 왕비 이 담대한 또 믿음이 큰 요소와 아니지 않고 많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극히 담대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정말로 두려움에 떨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목회를 또 하고 있는 저희들도 그렇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면면을 볼 때도 적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2020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육신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되었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이 막내딸이 제 이러한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라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서울로 이제 발령난 다음에 이제 가서 이사를 가서 7년 정도 되는 그런 친구인데 영혼의 친구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의 뉴스는 그 아버지가 이제 50세가 되어졌는데 남양 유럽에 이제 입사해서 간부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전주에서도 이제 전북 총판 책임진 책임자로 있다가 저희 교회에 전도되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부부였었는데 얼마나 새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지 기존 성도들이 도전하고도 정부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본부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또 실제로 가장 고액 연봉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가 되었는데 1월 달까지 퇴직을 하라는 강요가 회사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50세밖에 되지만 또 이제 우리 왕에다 친구 되어 있는 친구는 올해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입학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늦둥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늦둥이가 이제 7살 되어지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어떤 퇴직 요구를 받고 이 아빠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딸을 갖다 놓고 내가 이제 3월달에 입학을 하는데 아빠가 3월달까지 좀 이렇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딸을 잡고 미안하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한동안 참 먹먹했었습니다. 세상에 살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신앙에 살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그런 사람이 생각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한 두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이제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약해져서는 결코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전주지방회장 송창빈 목사, 전주중앙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감히 산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맞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좀 실력이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내 몸을 치겠느냐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또 실제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이 그 선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할 때 이미 우리는 지금 앞에 우리 문제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와 싸우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 걱정할 이유, 또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가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도를 새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또 교회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사역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떠한 시간이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삶의 살게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얘기하신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면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섬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제5감찰장이신 김여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순교를 위해서 그리고 제1감찰장이신 김성기 목사님께서 한국사회와 사회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태평교회 오명종 장로님께서 지방의 교회 부흥과 또 함께 순교 7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단,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와 또 모든 목사님들과 또 모든 장로님들, 또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단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면 우리 성결교단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앞으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한국교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되지 못했음을 또 회개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게 보낸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에 주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저희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기라고들 합니다. 미래가 암울하다고들 많이 합니다. 교회 학교가 이축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국교회 특별히 성령교단을 지켜주셔서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2020년도에 큰 부흥을 청하는 이 성결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국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진리가 득세하며 분열과 대립으로 혼돈 중에 있습니다. 만물을 위해 세우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과 냉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막중한 사명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망과 좌절 그리고 갈등과 당혹감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용기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어 이 민족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단계를 통해 우리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 시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탄식하며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의미와 같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미아래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교회가 벌어서게 하시고 이 사회의 빛이 되어 바른 길을 이끌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희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소유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기가 넘치며 이웃과 더불어 살며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바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였던 2019년도에도
우리 전주지방에 소속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무런 대가 없도록 지켜주셨음에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전주지방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주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갑절로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방에 이끌고 가시는 지방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을 붙들어 주시사 전주지방에 와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사 능력의 말씀으로 덧붙여 주셔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허락하시며 전주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살아 옮기게 하시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리고 개척교회나 농촌교회나 모두가 주님의 교회들이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2020년도에도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지금까지 미자리 교회들은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고 자랑한 교회들은 교회를 더 세우겠고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주지방에 소속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2년 전 한국 같은 곳에 또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유교라는 비극적인 아픔이 또한 교회도 찾아오게 되었고 23분이 예수를 믿는 일로 공산주의자들부터 총각하고 그리고 몽둥이가 축창등으로 무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에게 고 인순례짓한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죽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하시며 오히려 저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이라고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고에서는 인순례짓한을 비롯하여 23분의 순교를 다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전주지방에서는 도함교회 순교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순교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고 분과별로 세부계획을 세워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전주지방에 소속된 교회들이 먼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개교회들이 어렵지만 이렇게 순교 70주년을 위한 뜻 있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하여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효진 목사님께서 지금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좀 주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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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여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을 맞들이 함께 등불을 예배하며 기도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국가 수군교회 사역하는 대학 중 하나님 유니 목사님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셨는데 이 먼저 귀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셨고 또 2020년, 2020년도 수고하시고 이 지방에 새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동안 도와주셨던 우리 모든 우리 교회들 목사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 감찰별로 감찰장들이 나오셔서 우리 감찰의 목사님들 좀 소개해 주시고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일감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감찰 마이크를 주시죠.
예, 우리 일감찰 목사님 전문드리십니다. 아, 제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감찰을 나오실 때는 좀 빨리 좀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감찰 우선 장로님께 소속된 2020이 작년이 작년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소속되시는 한해 하나님의 가운데 균형도 없이 소비자의 교회가 잘 발전해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상감찰 네, 우리 상감찰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이감찰 뒤에 서가지고 이감찰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적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상감찰을 이루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소중한 장로님들 계십니다. 이 상감찰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전주지방에 속해 있는 모든 장로님 목사님들을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인사. 진정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그런 고백을